하하 핑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치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나요? 오늘은 저희가 백회전 서비스 긴거 리시브라 할 겁니다. 네. 자, 자세 한번 잡아볼까요? 네. 긴 거니까 처음에는 쇼트 있죠? 네. 쇼트를 먼저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리시브 할 때 다리 있죠? 네. 다리 딱 붙여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 원래는 서비스 넣으면 뭐 한번 뛰었다가 하든 뭐 뛰었다 하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가만히 있으면 뻣뻣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동작 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 리시버 할 때는 한번 뛰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처음에는 쇼트 있죠? 네. 자, 각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안쪽으로. 네. 예. 백쪽을 바라보고. 예. 처음에는 이제 쇼트. 자, 준비. 쇼트. 준비. 쇼트. 자, 두 군데요. 또 준비. 자, 이것도 박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점? 아, 빨리 빨리. 예, 예. 그러니까 백회전 스윕스가 제가 돌기 전에 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돌면 아무리 각을 잘 잡고 해도 공이 미드 쪽이나 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이 맞으면 쇼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섯 번 더요. 자, 쇼트. 자, 준비. 쇼트. 준비. 쇼트. 자, 두 번 더요. 또 준비. 자, 이것도 이제 짧은 거 저희가 했잖아요. 긴 거니까 탁구대와 거리가 어때요? 점점 멀어졌죠? 네. 이것도 그냥 조금 살짝 하시면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조금 힘을 조금 더 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긴 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짧은 거는 거리가 짧으니까 나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 긴 거는 거리가 멀잖아요. 사람들이 하다 보면 밑에서 있죠. 네. 밑에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잘못하면 오버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네. 이게 탁구대 위에 있죠. 네. 위에서 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 처음에는 못 오시면 맹공 서비스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맹공이 회전 걸려서 돈다고 생각하시면 맹공 저희가 쇼트 하잖아요. 그 네. 느낌으로 하시면 잘 들어가요. 네. 그 이게 1번입니다. 네. 그 2번은 저희가 또 드롭커트 있죠, 위에서. 네. 그거를 할 겁니다. 네. 이것도 뭐 다리 조금 들어가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그냥 또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저희는 그냥 할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각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것도 당연히 안쪽이겠죠. 네. 자, 준비. 위에서 커트. 자, 준비. 위에서 커트. 자, 들고, 커트. 자, 들고, 커트. 들고. 이것도 공이 빠르게 오잖아요. 그 항상 높은 데서 해야 되는데, 공이 빨리 온다고, 나도 빨리 해버리면, 공 좀 낮은 데 있죠. 네. 낮은 데서 하게 돼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 공이 빨리 오더라도, 내 박자대로, 빨리 오면, 하나, 둘, 약간 이런 박자 있죠. 네. 이 박자로 하셔야지, 공이 잘 들어가요. 빨리 온다 해가지고 네. 내가 빨리 해버리면 거의 대부분 낮은 데서 치기 때문에 미스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네. 항상 이거 하실 때도 박자 있죠. 박자를 맞춰가면서 빨리 오더라도 하나, 둘, 박자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됩니다. 네. 자, 다섯 번 더요. 위에서. 자, 위에서. 자, 세 번 더. 위에서. 두 번. 자, 한 번 더요.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그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드라이브, 백드라이브.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자기가 백드라이브 배운 거 있죠? 그걸 하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각은 어떻게 됩니까? 숙여서. 예, 숙여야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공 당연히 윗부분. 네. 예. 숙여서 쭉. 또 숙여서 쭉. 자, 숙여서 쭉. 쭉. 자, 한 번 더요. 자, 이것도 제가 백드라이브 한다 해가지고 너무 세게 하잖아요. 당연히 미스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각을 숙이고 네. 회전공이니까 박자 있죠. 박자를 좀 잡는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공 윗부분 있죠. 네. 거기를 처음에는 약하게 있죠. 약하게 한번 하시고 내가 했는데 좀 잘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뭐 강도를 올리시면 돼요. 처음부터 네. 막 세게 하시면
거의 대부분 미스 나요. 네. 그 처음에는 각을 잡아놓고 박자만 잡는다 생각하시고요. 그 위에를 이렇게 살짝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대신에 손목은 당연히 좀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준비. 쭉. 자, 준비. 쭉. 준비. 쭉. 준비. 쭉. 준비. 자, 한 번 더요.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회전공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날아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사히 걸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날아가는 순간에 끝입니다. 네. 무슨 말인가요? 네. 자, 오늘도 하님이 시범 보여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아가는 순간 끝.